시간이 없어갖고 빨리빨리 엄마가 일어나기 전에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자꾸 챙쳐내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교육 아니에요? 교육아. 이 게임은 라비에게 단순한 시간 때우기 놀이가 아니다. 아빠의 반대 때문에 축구를 쉬고 있으니 뛰지 못하는 한을 대신 풀어주는 고마운 친구다. 제가 지금 첫 경기인데 골 먹혔어요. 개인기도 보고 뭐 여기서 작전 세우는 것부터 보고 제가 직접 작전도 세워보고 형을 생각해서 흥미도 소질도 없는 게임과 몇 달째 씨름하고 있는 뭐야? 조나단의 고충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잠시 뒤. 골목에 개가 있는지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서야 길을 가는 용비신의 둘째 아들 조나단. 얼마나 걸었을까? 근처 번화가에 있는 한 화장품 전문점으로 향한다. 혹시 다크서클이랑 다크서클 그거 없애는 그런 크림이 있어요? 아, 다크서클이요? 네, 저기. 지금 라인별로 좀 많이 있는데요. 화장품 종류도 성분과 효능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도대체 뭘 골라야 할지 어리둥절하기만 한데 난데없이 아이크림은 대체 왜 사려는 걸까? 호기님 직접 쓰실 거고요. 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13살. 13살? 네. 아, 그러면 아이크림보다는요,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굳이 아이크림을 안 쓰시고요. 에센스로만 사용을 하셔도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이게 보시면요, 지금 수분 라인이라고. 사춘기 소년 조나단은 얼마 전부터 생긴 눈그늘 때문에 고민이 많았었다. 이게 좀더 도움이 되는 제형으로 이제 기능성 제형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흡수시키시면 되시고요. 네, 끈적임이나 번들거림이 없어서 사용감은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이거 언제 자기 전이나 그런 거 있어요? 아침 저녁에 다 사용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사용을 하셨을 때 이런 이제 그 스킨을 먼저 쓰신 다음 단계에서 요거를 이제 또 바로 발라주시면 되세요. 한국어를 근데 굉장히 잘하세요. 그리고 제가 넣어드릴게요. 이거는 세수할 때 쓰시라고 제가 선물 하나 드릴 테니까 이거 세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한국 사람 뺨치게 말 잘하는 흑인 소년은 종종 사람들에게 호기심 또는 신기함의 대상이다. 어렵게 모은 용돈은 다 써버렸지만 기분이 좋은 조나단. 잔소리가 이어질 테니 일단 가족에겐 비밀이다. 잘 티도 안 나는 눈그늘을 없애겠다고 난생 처음으로 에센스까지 구입한 걸 보면 확실히 사춘기가 찾아온 게 맞는 것 같다. 어때요? 좋아요. 너무 거슬린 거예요. 이게. 제가 그때다 돈을 모았죠. 그래서 샀죠. 그래서 이제 바를 거죠. 그러나 완전 범죄란 없는 법. 왜? 뭐 하는데? 아니야. 뭐 하는데 문을 아무것도. 문을 닫고. 사감 선생님처럼 검사를 하는 라비. 쓸데없는데 돈을 쓰는 동생이 영 탐탁지 않다. 내 멋진 쌍꺼풀이 있는데 여기 밑에 뭔가가 걸려서 말이야. 알겠지? 엄마한테 일단은 쉬. 개선된 외모로 새학기를 맞고 싶은 조나단이 정갈한 마음으로 얼굴부터 씻는다. 라비 형이 알게 됐으니 집안의 비밀로 하기로 한 계획은 이미 물거품이 됐다.